motion. Call it meditation when we both unravel. Feel the calm before the storm as is my tongue or your sk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올로드샵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로드샵에서 신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신제품들 리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무난무난한 데일리 느낌의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코에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을 찍게 된 상황은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우리 함께 보러 가도록 합시다. 베이스부터 바를게요. 일주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고 롭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주이트리 선크림이에요. 저는 어떤 브랜드에서 한 제품을 잘 사용을 하면은 그 브랜드를 믿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이트리에서 생크림 폼 클렌저 3통 정도를 비웠는데 쫀쫀하고 되게 미세한 부분까지 클렌징이 되는 기분이어서 진짜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선크림도 믿고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뒤에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제 적용 시험 완료가 됐다고 써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예요. 저는 평소에 마일드한 선크림 위주로 많이 바르는데 이 제품도 되게 딱 보면은 촉촉하고 뻑뻑하지 않고 약간의 톤업 효과는 있지만 심한 백탁 효과는 없어요. 컨실러를 들어갈 건데 제가 컨실러를 자주 하진 않지만 요즘 늦게 자서 다크가 좀 짙어졌어요. 최근에 나온 홀리카홀리카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 스틱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3호 컬러를 쓰도록 할게요. 컨실러 같은 경우는 제일 밝은 컬러는 그래도 좀 밝아서 커버가 덜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중간 호수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리퀴드 타입도 있고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는 발리는 거는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매트하게 딱 굳었어요. 저는 스틱을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사용했을 땐 조금 더 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리퀴드보다는 덜 매트한 느낌이 있었어요. 3호인데도 제가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좀 밝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트한 제품이라 두껍게 바르면 많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얇게 펴서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커버력은 진짜 매트하고 꾸덕한 만큼 되게 좋아요. 웬만한 트러블 잡티는 완벽하게 커버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실러로 다크만 살짝 커버를 했는데 피부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보이죠? 컨실러 커버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 살짝 잡티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리퀴드 타입으로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픽싱이 금방 되는 타입이라 얼른 두드려줘야지 블렌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대신에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제가 사용해본 컨실러 중에는 진짜 역대급인 픽싱력을 가지고 있고 커버력도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양 조절이 좀 필수일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스틱 컨실러 컬러 차이인데요. 전체적인 명도 차이가 크지는 않고 4호가 조금 어두운 편이고 1호랑 3호는 명도는 거의 비슷한데 컬러가 얘가 조금 더 화사한 핑크빛이 도는 스타일이고 얘는 완벽하게 옐로우 베이스예요. 리퀴드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컬러 톤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제형만 살짝 차이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이번에 마몽드에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글로우 타입이 새로 나왔는데 출시되기 전에 저한테 파운데이션이랑 브러쉬를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베이스 제품들은 조금 보송한 제품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좀 촉촉한 제품들은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을 해보니까 지속력 같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건성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그렇게 기대가 없었는데 조합이 정말 꿀조합이에요. 이 브러쉬가 일단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소량만 짜도 되게 넓게 바를 수 있어요. 얼굴에 펴바르도록 할게요. 진짜 콩알만큼 짜고 반만 펴바른 건데 이렇게 얼굴 거의 반을 커버를 했습니다. 브러쉬가 좀 아무리 좋아도 어쩔 수 없이 브러쉬만의 그 결이 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써도 저는 그 미술용 화홍 브러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좀 탱탱하고 붓자국도 좀 덜 남고 근데 진짜 이 브러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거 리뷰를 하려고 이걸로 요즘 외출할 때 계속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브러쉬 결자국이 거의 안 남는 수준?
일단 제가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펴발랐는데 딱 보면은 브러쉬 자국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이 브러쉬가 진짜 로드샵 브러쉬 치고 정말 괜찮고요. 이렇게 브러쉬 사용했는데 자국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꼭 세워서 살살 한번 더. 그러면은 자국이 금방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발랐는데 컨실러한 부분들까지도 광이 날 정도로 피부 표현이 되게 글로우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건성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중성인 분들께서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 좋은데 이렇게 글로우하게 표현되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퍼프로 펴바르시면 광 표현은 안 나지만 촉촉하게 발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커버력이 트러블 커버보다는 자잘자잘한 모공들? 그거에 피부 결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커버지 트러블 커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눈썹 그릴게요. 로드샵 제품 추천할 때 클리오 제품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클리오도 약간 가격대가 높아서 요거 마몽드를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몽드 제품 요거는 쉬에무라 하드 포뮬라처럼 진짜 자연스러운 발색이고 뭉침이 없이 발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눈썹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눈썹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냥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라로 컬러를 맞춥니다. 제가 사용해본 로드샵 카라 중에서는 그래도 클리오 이 카라가 가장 발색도 좋고 지속력이나 이 눈썹, 털을 좀 누르는 힘도 강해서 쓰기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아이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뷰러를 먼저 찝을게요. 오늘 아이메이크업 제품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최근에 나온 제품도 진짜 많고 컬러군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릴리바이레드 제품을 골랐어요. 전체적인 구성이 매일 써도 부담이 없는 컬러 구성이기도 하고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이런 코랄빛도 있고 가끔은 조금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는 글리터 룩들도 있고 조금 쉬머한 펄감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팔레트 하나로 좀 되게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가운데 컬러를 베이스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언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컬러감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덧바를수록 컬러감이 더 진하게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컬러보다는 조금 이 컬러가 더 음영이 확실하게 올라올 것 같아서 컬러를 발색을 할게요. 저는 먼저 언더에 발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삼각존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이유는 아니고 스카이캐슬이 끝나긴 했는데 해나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는 댓글도 많았고 해서 따로 해나 메이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해나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컬러로 이제 위에 음영을 채울 건데요. 굉장히 눈매가 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처지게 뺄게요. 저도 좀 많이 처진 상태라 눈매 그대로 내려오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눈매를 조금 길게 빼겠 눈앞까지 와서 전체적으로 그냥 블렌딩 그리고 가장 어두워 보이는 이 컬러를 쓸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중간 어둠 컬러를 얇은 브러쉬나 또는 브로우 브러쉬 부드러운 걸 이용을 해서 애교살에 음영을 좀 넣어줄 건데 이렇게 하고 중간 부분에 먼저 그려주고요. 남은 양을 블렌딩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이라인은 꼬리에서부터 진짜 최대한 처질 수 있도록. 라이너는 토니모리 제품이고 제 기준에서는 로드샵 아이라이너 중에서 진짜 지속력 값
컬러는 클래식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집중해서 말하다가 까먹었는데 섀도우 컬러 발색이 어두운 컬러 발색이 진짜 진한 편은 아닌데 좀 부드럽고 곱게 발색이 되는 편이에요. 어두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루날림이 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가루날림도 거의 없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로레알 마스카라고 섬유질이 같이 있는 마스카라인데요. 이거 화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면은 금세 떡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터치해주는 게 더 좋아요. 네,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떡지게 바르는 걸 좀 좋아하는 취향도 있고 깔끔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발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좋았던 거는 이렇게 먼저 코팅을 하고 마스카라를 발색을 하니까 지울 때 이거 코팅된 면이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더 속눈썹이 보호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긴 거는 뭉침이 많게 생겼는데 오히려 되게 얇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이니스프리 꼼꼼 카라처럼 엄청 한올한올 얇게 얇게 마스카라가 발려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글리터 없이 음영으로만 진행을 했고 바로 블러셔 들어갈게요. 토니몰이 올해 돼지해라서 이렇게 피글렛 핑크를 냈어요. 에뛰드도 피글렛이던데 이거는 블러셔 2호 수줍음 돼지. 지금 좀 브라운브라운하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렇게 너무 쿨한 톤의 핑크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살짝 두드리면 좀 본인의 혈색이 밝아지는 것 같은 컬러가 올라오는 블러셔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데일리 블러셔로 많이 바르고 있는 컬러이기도 해요. 아이 메이크업 이렇게 한 김에 살짝 점이나 좀 찍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드린 팁인데 점 같은 거 찍을 때 펜슬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조금 음영을 좀 주고 펜 라이너로 조금 찍어서 하면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살짝 쉐딩을 코끝에 자로 이렇게 해주고 턱도 이쪽만 치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터는 바로 아마 어제 출시가 됐을 오로라 하이라이터입니다. 여느 상점에서 제가 진짜 극찬한 제품이잖아요. 제 기준으로 탈 로드샵입니다. 우리 보통 하이라이터 쓸 때 모공 부각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 제품은 진짜 가볍고 고운 입자가 되게 자연스럽고 내 피부처럼 발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느 상점으로 구매해주신 분들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진짜 이 하이라이터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역시 제가 인기 많을 줄 알았어요. 이게 딱 보면은 하이라이터가 조금 핑크 화이트 컬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발색을 하면은 로즈골드 컬러예요. 오늘 뭐 저는 하이라이터를 진하게 발색할 건 아닌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새로운 신상 하이라이터라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아까 쉐딩을 넣었기 때문에 코를 조금 더 강조를 했고요. 여기 콧대도 한번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이만큼에서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이 남았는데 제가 최근에 잘 썼던 제품은 바로 이거 피글렛이고 방긋 우슬렛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는 오늘 메이크업 무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컬러로 대체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랑 같이 걸을렛. 정말 작명 센스가 대단합니다.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얘는 조금 형광 코랄 컬러고요. 형광 살구. 이것도 조금 오렌지빛이 날 것 같아서 고른 컬러인데 발색하고 나니까 핑크빛이 조금 더 도네요. 바꿔볼까? 지웠어요. 그리고 이거 컬러그랩 이번에 미피랑 새롭게 콜라보한 제품 복숭아랭 컬러를 잡았습니다. 얘가 조금 더 오렌지빛이고 톤 다운된 컬러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복숭아 향기가 나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컬러가. 오늘은 립 연하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렇게만 발색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끝인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카이캣을 해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뭔가 그냥 넘어간다기보다 이렇게 살짝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로 한 제 메이크업 영상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혹시 구매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될 긴 설 연휴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